방에 정리하면서 사실 조화가 제일 많은데 이 작은 통에 이게 한꺼번에 꽂혀 있으니까 하나만 꽂아도 이렇게 가득 차는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작은 통이다 보니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다 보니까 뭔가 너무 가득 차는데 이쁘긴 한데 너무 가득 차네. 분리를 하나씩 꽂아서 경찰이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꽂혀있던 거거든요. 근데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병이 작고 지저분해서 닦았어요. 이거를 좀 리폼해서 다시 이쁘게 좀 만들어보려고 몇 송이를 아, 전에 만들었던 조화에 꾸며볼 건데 보시면 이 유리병에 넣을 겁니다. 근데 빨간 장미도 제가 넣었어요. 근데 이건 비누꽃이라 사실 물에 젖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얘도 여기다 빼줘. 여기다가 빼줄까? 잘 안 떨어지게 하고 싶어. 케이크 토퍼 같은 건데 여기다 꽂으면 되겠다. 이쁘지 않아죠? 여긴 고정이 잘 안 돼가지고 몇 송이 잘라서 뜯어다가 여기 같이 넣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하나는 풍성하고 너무는 안 풍성. 너무 이거 하나 너무 안 풍성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무 장미맛이 좀 그렇잖아요? 그럼 꾸미기도 한 송이씩 꽂았는데 얘만 다르게 얘는 진한 색, 얘는 연한 색. 빨간 장미도 같이 있고요. 장미랑 조화롭게 섞여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되게 잘 꾸며준 것 같은데 너무 풍성한가? 전보다 좀 많이 풍성해지긴 했는데 뭐 못생기지 않았으니까 전 나름 만족합니다. 또 나쁘게 생각되면 뽑아서 딴 거 병에 넣으면 되니까. 유리병이 투명해서 되게 예쁘네요. 좀 많이 꽂은 것 같긴 해. 과한가? 한 개씩만 꽂지 않는데 유리병이 투명해서 잘 안 보여서 그런 거고 어쨌든 화려하게 예쁘게 잘 꾸며준 것 같아요. 높이도 적당하고 그리고 여기는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곰팡이 핀 것처럼 되었고 올랐었는데 좀 닦아내고 이 꽃만 닦아내고 다른 것도 혹시 못 맞을 수 있으니까 닦아내고 너무 풍성해서 가지치기 좀 한 다음에 다른 꽃병에다 꽂고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꾸며줘야 될 것 같아.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은행을 가봐야 돼가지고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찍어서 편집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